표시라고? When it comes to? 어, 뭐뭐에 관한 한 이라고 하는 수거니까 기억해둬라. 여기는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위에 절대 동사 원형이 나와있으면 안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더라? 명사나 아니면 ving의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것. 명사에 관한 한, 동사, 동명사에 관한 한.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as for 아니면 as to 같은 표현이야. 무엇무엇에 관한 한 이런 수거야. 보험에 관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즉 보험에 관한 한. The town water hazard.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refer to, 가리킵니다.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Situation, 상황을 말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거라고 했지? 상황은 명사였으니까 당연히 관계 부사 where부터 끝까지는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 부사 절임으로 am하고 분석되어지면 되겠지?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one party, 일방이, 어느 한쪽이 takes risk, 위험을 부담해. take risk는 위험을 부담하다는 수거야들아. 위험 부담을 해. but, 하지만 첫 번째 일방이 전체 이 where절의 주어 첫 번째 동사 그리고 but, 두 번째 동사. 하지만 face, 뭐 하진 않아? 직면하거나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무엇을? 이런 위험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그 사례를 전부 다 책임지거나 감당하는 것은 아니. 그러한 상황을 지칭하고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목적 해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지. 전체 문장의 주어는 the moral hazard, I'm refer to가 문장의 동사, 나머지 situation이 문장의 목적어, 오일부터 끝까지는 이 목적어인 상황을 설명해주기는 그게 부사절. 끝까지만 분석이 좀 괜찮아. 다음 5번 여기 마스 여기 마우스가 말을 안 듣지. 너무 곤란한데. 보세요. 5번 usually arises. arise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더라? 발생하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었지? arise, 발생하다, 발발하다, 하여튼 또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다. F가 비슷한 말 occur 아니면 take place까지 같이 세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 일어나다, 발생하다. 과거 형태는 arose, F는 rise, 각을 변하겠지? rise 변하는 것처럼, 그치? 자, 이 일은 일어나고 보통 발생하죠. 언제 일어나고 발생하는 거니? When the buyer of insurance,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니까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 사람이 changes, 바꿔. 뭘 바꿔? 그 자신의 행동을 바꿀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언제 바꾸냐면 after obtaining insurance, 뭐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은 obtaining, 획득하고 얻은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다음에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the outcome works against the interest of the seller of insurance.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영업사원의 이익에 반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거지. 문장이 크게 어떻게 쪼개죠? 일단은 수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결과금은 한번 나와있고 이렇게. 그리고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덩어리로 하나.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수의 뒤에 주어가 동사하게 되다 라고 하는 수의 결과금이에요. 전체 보면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근데 이런 현상 언제 발생하는 건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해주기엔 종속 부사절 이렇게. 다시 종속절 왼쪽으로 들어가서 주어가 보험에 가입자가 바꿔 무엇을 바꿔? 자신의 행동을 바꿔. 뭐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획득하고 난
그럴 때 이 일은 발생합니다. 이게 1번 주절이 끝난 거지? 발생하고 나서 so that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다시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지. 뭐에 대해서? 도움을 판매한 사람의 이익에 반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기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여기까지가 1번, 그리고 나서 so that 이하가 2번. 전체 글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됐어? 전부 다 도덕적 행위에 관한 설명들이었지? 했나요? 나머지 1, 2, 3번은 괜찮지, 얘들아? 인슈어런스가 보험이면? 인슈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인슈어런스 이거지, 얘들아? 동사는 뭐였을까? 보험에 가입하다? 인슈어런스가 보험이라는 명사였잖아, 얘들아? 동사는 뭐였을까? 보험에 가입하다? 인? 에 가입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어. 이것에 만들어진 명사가 인슈어런스였다. 됐어? 그러면 오늘은 문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떡하지? 나 마우스가 안 먹혀. 큰일 났다. 일단 숙제로 문제 풀어볼게. 무엇 무엇에 실망하다.
shocked 또는 be surprised at 하면 무슨 뜻? 부모에 깜짝 놀라다, 깜놀하다. 다음에 covered with 이거 무슨 뜻? 부모로 덮여 있다. 부모로 덮여 있다. covered with 수고해 얘들아. 다음에 be filled with 이거 무슨 뜻? 부모로 채워져. 그렇죠. 부모로 가득하다. 이거는 이거랑 같이 얘들아 be full 뭘 쓸까? be full be full 얘랑 같은 거야. 얘는 수동태 부분, 얘는 그냥 형용사를 이용한 부분. 뜻은 똑같아. 무엇 무엇으로 가득하다. Be charged with 이건 무슨 뜻?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아니면 어떠한 혐의로 고소되다 또는 고발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뭐라고 읽겠습니다? 미드하고 같이 씁니다. 다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Be composed of. Be composed of. 원어로 다시 보게. 이루어지다. 또는 구성되다. 이건 좀 적어놔 얘들아. 원어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라는 표현이 저기 보면은 be composed of가 있고요. 오늘따라 더욱더 글씨를 못 쓰는 거.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 전부 다 수동태 부분이지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죠. consist of 뜻은 다 뭐라고?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구성되다. 이거 중요해 얘들아. 수동태를 쓰면 안 돼. 마지막 거 절대로 안 돼. 절대 수동태를 쓰지 않는 표현. 나머지는 다 수동태 표현. 하지만 뜻은 다 어때? 그럼 문제는 이게 나온다는 소리겠지. be consisted of 라고 쓰여지면 절대로 안 되는 소리야. 알겠지? 요대로 외우고 있어야 돼. 다음에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거지? 데일리 테스트에서 be known to, be named, known for, be known as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어. be known for는 무슨 뜻? 일단 쓰세요. 못 알아보겠니? 괜찮니? 이제 익숙해졌지 얘들아. 마지막 수상태 부분 볼게요. 지워도 되지? 지울게. 이건 마지막 수상태 부분은 지난번 데일리 테스트 봤던 거지 얘들아? 이 부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씩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be known for는 뭐라 그랬어?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유명하다. 유명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라 그랬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 known for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것 뭐뭐로 유명한 것 뭐가 있었지 얘들아?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 noted for 의미는 다 똑같아. be renowned known as는
대한 또 다른 별칭 같은 게 나와주면 되겠지? 뭐라고 알려주다. 다음에 비노운 투는 뭐라 그랬어? 비노운 투는 알려진 대상이 나온다 그랬지? 누구누구에게 알려진다. 전치사가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꼭 구분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Be known for, be known as, be known to. 뭐로 유명하다. 유명한 이유가 나면 되고 얘는 뭐뭐라고 알려진다. 주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와주면 되고 known to는 알려진 대상 누구누구에게 알려진다. 구분하세요. 됐어? 네, 다음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번에 뭐가 나와있어 얘들아? 수동태를 쓰지 못하는 동사들이 나와있지. 그치? 그치? 86조? 수동 불가능 형태가 나와있죠? 수동 불가?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동사들이 나와있죠?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동작의 대상이 없어. 즉,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동사들. 여기 앞에 있던 거 보니 consist 수동태 못 쓰는 동사지? occur, rise, arrive, appear, happen, disappear, emerge, exist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들이야. 그래서 수동태를 당연히 못 만들겠지. 왜? 자동사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주어, 동사, 1형식이거나 주어, 동사 구어만 있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1, 2 형식을 쓰는 동사들은 목적어 없잖아? 그치? 당연히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못 만드는 동사들이지. 그래서 못 만드는 동사들. 그런데 여기 belong to 다음에 result resemble resemble은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와 닮다 이러한 동사들. 그리고 또 있어야 추가시켜야 되라. 삼각형은 목적어 가지는 타동사인데 수동태를 못 만드는 동사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lack. lack은 무슨 뜻이야? lack 부족하다. 뭐가 없다. lack 뭐가 fit 뭐와 어울리다. 뭐와 맞추다. 목적어 가지는 동사야. 다음에 또 have. have 동사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수동태 쓰지 못하는 동사가 되죠.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가지지만 수동태를 못 만드는 동사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I have a car 했으면 나는 가지고 있지. 뭘 가지고 있니?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생긴 모양으로 보면 목적어 a car가 있기 때문에 a car is had by me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have 동사의 특징 때문에 얘는 이렇게 수동태를 쓸 수 없는 소유 동사가 되겠습니다. 구분하고 있어야 돼. 또 이런 것도 있지. 나는 우리 엄마랑 닮았어. I resemble my mom. 나는 닮았죠. 누구랑 닮았다고? 우리 엄마랑 닮았다고 해. 나는 목적어 있잖아?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면 My mom is resembled by me 하고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뭐 때문에? resemble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특정한 동사들은 뭐하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belong to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belong to? 누구누구의 것이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뭐뭐에 속하다 라고 해서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라는 거. emerge는 무슨 뜻이냐 얘들아? emerge 나타나다, 출현하다, appear와 비슷한 말이죠.
미출만 구음은 자동사들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것.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목적어 가지는 타동사이지만 수동태 못 만든 동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다음 또 주의해서 한번. 그쵸? 방금 설명한 것들아. 일형식 동사는 당연히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못 쓴다는 거. 다음에 뭐가 나와 있니 얘들아?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목적어 과제
다음에 deal with 이거 무슨 뜻이었어?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취급하다.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다고? cope with. did 플러스 전치사 with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야. 다음에 여기는 speak to. speak은 그냥 쓰면 그냥 이야기하다라는 자동사이지만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라고 하려면 speak to라는 전치사 필요했지?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자주 쓰이는 동사구가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수거니까 적으셔야 되겠어요. 자주 쓰인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지칭 발이 부르다 말하다. 그러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얘는 뭐야?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동사는 문장 성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꾸미는 부분이야. 성태로 같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목적어가 문장에 들어가 되겠지? 동사는 be, re, referred to 하면 어디까지 써야 돼? as b까지 써줘야 돼. 그리고 나서 I plus 행위자.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주 쓰이는 거? look up to 누구누구를 수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뒤에 모를 만한 게 딱히 없네요. 그러면 89쪽 개념 다지기를 완성해 보도록 하죠. 개념 다지기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걸 능동태 문장이라고 하죠. 동사 앞에 명사, 즉 주어가 동작에 뭐가 되는 걸 직접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 주체가 되는 것을 능동태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그런 걸 능동태 문장이라고 불러요. 수동태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동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즉 주어가 동작에 뭐가 되는 것? 동작을 당한 대상이 되어주는 것을 대상.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을 수동태 문장이라고 합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능동태 문장이었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고 동사는 어떻게 바꿨더라 얘들아? 그렇지, BPP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PP 버거분사 형태로 바꾸고 다음에 행위자는 I 플러스 이렇게 I는 전치사니까 이 S자리는 항상 목적격이 들어간다. 목적격 형태가 들어가면 된다. 됐어? 이렇게 다시 주어동사
목적어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앞으로 강조하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S는 보통 전치사 by와 함께 뒤에 오면 됩니다. 됐어? 다음에 송태 문장에서는 뭐가 수일치와 시제를 표현한다? 뭐가? 뭐가 수일치도 하고 시제를 표현하는 게 뭐였지? 뭐였지? 어떤 동사? 송태의 가장 기본 동사가 뭐였지? 비동사. 비동사 가지고 수일치 그리고 시제 표현해주면 된다. 이때 비동사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조동사 취급을 하면 됩니다. 조동사. 됐어? 넘어갈까? 다음 거? 다음 사용식을 건너뛰고 이제 뭐가 나와있어? 사용식은 수동태를 고치는 방법이 나와있죠. 사용식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든다? 뭐가 문장에 적어낸다? 뭐 먼저 만들까 하더라? 가까운 거 먼저 만들죠. I, O 즉 사람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더라? 비동사 플러스 PP로 달라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D는 어떻게 하면 되지? 감목이 먼저 나가고 동사를 처리했으면 뭐가 남아있어야 하더라? 직목이 남아있지? 얘는 어떡하지? 그대로 내리면 돼요. 직목은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by 플러스 행위자 자리에 이 주어를 이렇게 갖다가 얹어주면 되겠지? 이건 지금 동사 바로 뒤에 있던 I/O 관전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오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스킬 형태로 바꾼다. 다음에 BPP 뒤에 있는 뭐는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때 주어는 보통 전체 바위에 함께 뒤로 가면 된다. 됐어? 이게 첫 번째 수동태 문장 만드는 방법, 사용식 문장에서. 가까운 거 먼저 처리했어, 지금. 됐니?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사용식 문장을 뭘로 바꿔? 사명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수동태 만드는 거. 즉, 뭐가 문장에 주어가 되는 거 얘들아? 아, 사명식을 먼저 바꿔야겠구나. 사명식으로 바꾸도록 하자. 사용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꾸면 어떡하지? 주어, 사용식 동사는 바꾸면 안 되겠지? 다음에 이제 뭘 바꿔야 되나, 이 상태에서? 직목을 먼저 쓸게요. 다음에 나중에 감목을 쓰면 되는데 이때 그냥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이에 뭘 써야 되더라? 전치사 세 가지를 쓰면 되겠지. 그치? 이때 쓸 수 있는 전치사는 뭐가 있어? to 다음에 of 하나 더 for 이 셋 중에 하나. 그치? 여기까지 됐니? 이 상태에서 뭘로 고치는 거야 얘들아? 수동태로 고칠게. 그러면 뭐가 문장에 주어가 된다? 이 상태에서 수동태로 고치면 뭐가 문장에 주어가 된다? 지금 사명식 버전이 얘들아? 그치? 어떤 게 목적어니? 얘가 목적어지. 그치?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서문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 얘만 목적어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동태로 고치면 직접 목적어인 do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지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전치사 플러스 감목을 어떻게 쓰면 된다? 그대로 써주면 된다. to, for, of 그리고 나서 io 쓰면 된다. 그치?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해 이제? 주어는 맨 뒤로 가서 I 플러스 주어 행위자 형태로 밝혀주면 되겠죠. 그치? 이게 사용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꿨을 때 의 송태 버전이 되겠네요.
괜찮니? 됐어? 주어가 될 수 있는 수동태 문장에 맞는 동사는 밤에게 쿠파, I, make, get, cook, find. 밤에 아까 했다 read, write, ring. 그리고 추가시킬 게 sing, build. 밤에 dance. 이러한 것들. 아, 떨어졌습니다. 패스까지. 이렇게는 감목 앞에 to를 쓰는 거지만 수동태의 문장은 직목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나머지는 전부 다 감목 앞에 뭘 쓰는 것도 어머, 언제까지 포함시켜야 돼. 이미 썼지 얘들아. 얘네는 to를 쓰는 것들, 얘네들은 for를 쓰는 것들이지만 수동태 문장은 직목만 이용해서 만들어진 동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다음 또 뭐가 있어? 간접 목적어만. 이번엔 반대야. 2번과 3번은 서로 반대겠지? 사람 목적어만 문장에 적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부러워하다, 시기 질투하다, and be. 다음에 빚지다, 빌려주다. 오. 다음에 뭐가 있지? 하나가. 세이브. 세이브. 다음에 스페어.
거 같은 말 얘들아. 여기다 전력하다. 이런 거 MB save spare. 이거 V 얘들아. save. 이런 것들은 반대로 사람 목적어만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용식이 끝나죠. 사용식이 끝나죠. 됐어? 스페어가 무슨 뜻이라고 하더라? 스페어? 스페어 이랑 같은 거. 아끼다. 전략하다. 됐어? 다음에 이제 오형식 할게요. 오형식은 간단하지 얘들아.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호가 있잖아. 뭐가 문장에 주어가 된다?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에 주어가 된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형태로 달라지고요. 그러면 목적어 처리, 동사 처리 뭐가 남아있어? 목적의 보호 남아있지? 이게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내리면 돼. 그대로 목적의 보호 써주면 돼요. 다음에 by 플러스 땅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는 목적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장에 개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PPP 형태로 달라지면서 남아있는 목적과 보호는 그대로 쓰면 된다. 됐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시키는 사역 동사와 느끼고 인지하는 지각 동사인 경우에 능동 버전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은 수동태가 되면 뭘로 바꾼다? to 부정사로 바꾼다. 다시 토표로 정리하면 주어, 지각이나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와있는 동사 원형은 뭘로 바꾼다고? 목적어, 주어, PPP,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로 바꾼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문장이 뭐지? 됐어? 이때 사역동사 뭐랑 뭐? have하고 lesson 동사 자체가 수동태로 쓰인다, 쓰이지 않는다? 쓰이지 않는다. 얘는 따로 외우라고 그랬지? 해부 사역 동사는 어떻게 수동태가 만들어지더라? 해부를 고대로 쓰지 않고 be 그렇지, first be 원형이었던 목적격 보호는 뭘로 바꾼다? 투구정사로 바꾼다. 다음, let이라고 하는 사역 동사는 어떻게 바꾼다? be 그래서 그대로 쓰지 않고 allowed to 부정사로 바꾼다. 그러니까 사역동사 make만 수동태가 되면서 be made to 부정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사역동사는 완전 다른 동사 형태로 달라진다 라고 했었지? 그치?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다음 여기 아까 했던 거 몸에 관심 가지라는 표현이 뭐가 있었어? 몸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전치사를 반드시 외워줘야 하는 거라고 그랬지 얘들아? 그치? by 말고 특정한 전치사를 쓰는 표현이면 꼭 외워줘야 돼. 무엇 무엇에 만족하다 라는 표현은 뭐가 있어? Be satisfied to 얘는 뭐랑 쓸까? with 무엇 무엇에 만족하다. 몸에 실망하다. 몸에 실망하다. 몸에 실망감을 느끼다. be disappointed 얘는 뭐랑 쓸까? 뭐랑 쓸까? 어? be disappointed with 또는 at을 써도 괜찮아. 무엇 무엇에 실망한다.
놀라다. 엄마 놀라다. 비. 엄마 스펠링. 쇼크디 또는 비. 서프라이즈디 또는 비. 어뮤즈드 앳. 놀라는 건 다 S 쓰면 된다고 하는데 놀라는 건 전부 다 S야 돼. 뭐뭐에 놀라다. 무엇무엇에 놀라다. 또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뭐였지? 그렇지 with. Be covered with 무엇무엇으로 덮여있다. 몸으로 가득하다. 그렇지. Be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하다. 또 뭐가 있지 얘들아? 또 뭐가 있을까? 자주 쓰이는 거. 자주 쓰이는 거. 몸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져 있다. Be 아까 뭘 썼더라 우리가? Composed 뭐랑 쓰지? Be composed of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어? 이거랑 비슷한 거. Be made of, of. Be comprised of. 써도 되는데 어떤 건 절대 조심하라고 얘들아. 수동태를 안 쓰는 거 있잖아. 하나. 그게 뭐였지?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여기서 꼭 얘랑 같이 묶어서 기억해 줘야 될 거.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Consisted of 이것은 수동태로 나와 있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 대충 이 정도가 있죠. 됐니? 다 넘어갈게 이제. 뭐가 있어?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동사가 있어. 수동태 불가능한 동사가 있죠. 대표적인 자동사 뭐가 있지 그런 게? 수동태 쓰면 안 되는 자동사? 자주 쓰이는 거? 나타나서 등장하다. Appear. Appear. 지금 쓰는 건 자동사라서 수동태 못 쓰는 것들이 아니라 Appear. 비슷하면 뭐가 있다고? 나타나서 등장하다, 출현하다? Emerge. Emerge. 반대말은 뭐지? Disappear. 당연히 자동사니까 수동태 쓰면 안 되겠죠. Disappear. 또 뜨다, 떠오르다 라는 자동사 뭐가 있어? 해가 뜨다. 해가 뜨다. 할 때 쓰는 rise. 뜨다, 떠오르다. 자동사니까 수동태 못 만들겠죠. 또 뭐가 있어 얘들아? 도착하다. Arrive. 대표적인 자동사죠. Arrive. 어디 어디 도착하다 도달하다. 또 뭐가 있지? 대표적인 자동사?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비슷한 거. Occur. 하나 더. A를 시작하는 거 아까 했지? Arrive.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좀 전에 본 거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Consist of 이거 있지만 절대 수동태로 만들면 안 되는 동사. 됐어? 이게 주로 동사 문제로 나와죠. 이런 것들이 BPP형도 나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있는 동사인데 수동태를 못 가지는 게 있었지. 목적어 있는데 첫 번째 누구누구의 것이다. 누구누구에 속하다. Belong
번째 물전부 목적어 가지는 동사이지만 수동태로 쓰지 못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기어.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삼각형을 얘들아 타동사이지만 못 가지는 것들이야. 안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알맞다, 딱맞다, fit, 부족하다, 결핍이다, lack. 다음에 가지다, 소유하다. have 동사, 그렇지? 목적어 가지는 동사이지만 수동태를 쓸 수 없을 때, 소유의 의미인데 수동태를 쓰면은 안 돼요. 이런 거 외운 거 있어야 되더라. 뭔가 하나 빠졌는데? 되게 중요한 동사가? 그치? 아닌가? 다 썼나? 다 썼네요.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주의해야 될게 많니? 또 뭐가 있니? 주의해야 될 게? 이건 지금 한 설명한 것들이지? 일형 시 동사들은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 못 쓰고요. 위에 설명한 거. 다음에 전치사를 항상 가지면서 전치사의 대상이 있는 즉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만나서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것들 이런 걸 동사부라고 불렀지. 동사부는 전치사들의 목적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추가시켜주면 되겠지 얘들아? look up to가 뭐였어 아까? look up to. 이거 무슨 뜻? respect와 같은 거. 무슨 뜻? 존경하다. 반대말이 뭐였더라? look down on. 얘는 뭐와 같은 거냐면 despise. 얕잡아보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얘랑 같은 게 뭐였지 얘들아? 루케프터랑 같은 거? 얘랑 같은 거? Take care of. 하나 더 있었네. Care who야? Care about이야? Care for. 돌보다, 보살피다. 이건 뭐지? running to. 다음 문장의 종류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수업하자. 그치? 다음 주부터 계약이지. 아, 이번 주부터 계약이니? 학교 계약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언제부터 계약이야? 1학기랑 중간만 4월 3일 너희는 아직 아니야? 21일까지. 아 진짜? 아 걔네는 입시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그럼 이제 중간고사 어떻게 봐? 똑같이 보는 거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나서? 그치? 어쩌면 과묵하네. 나 혼자만 일단 126쪽을 먼저 펴놔. 힘이 없어. 합시다. 문장의 종류 펼쳐 얘들아. 문장의 종류. 영어에는 문장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긍정문. 긍정문의 형사문. 124쪽을 먼저 펴줘 얘들아. 124쪽. 개념 정리 먼저 하고 나서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치? 영어에는 문장의 종류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보는 거 공작문의 평소문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빠져 있고 첫 번째 뭐가 있어? 부정문 124쪽 아니고 미안해 6쪽 126쪽 부정문 있다 그렇지? 다음에 부정문 말고도 뭐가 있지 얘들아? 의문문이 있고요 다음에 명령문이 있고요 다음 명령문의 친척인 청유문이 그리고 뭐? 뭐가 있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 감탄문이 있습니다 감탄문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부정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정문은 보통 동사 뒤에 뭘 붙이면 되더라? 부정어? not 좀 더 강력하게 부정어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not이나? 뭘 붙이면 돼? never를 붙이면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치? 첫 번째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가 있는 경우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 문장의 동사가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부정을 만드는 걸 연습할게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얘들아? 그냥 비동사 뒤에다가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I am not is not was not are not were not 쓰면 되는 거지 좀 더 강력하게 부정을 싶다면 not 말고 뭘 쓰면 돼? never 쓰면 되겠죠 이거 축약하면 어떻게 되지? I'm not 이렇게 되죠? 추가 축약 왜는 isn't 이렇게 되지? 다음에 얘는 wasn't 이렇게 되죠? 다음에 aren't는 이렇게 되지? 다음에 weren't 이렇게 축약 되어지죠?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지 얘들아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의 부정문은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나머지를 모두 뭐라고 불러? 일반 동사라고 부르는데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을 만들려면 주어의 수에 따라서 뭐를 붙이지 앞자가? 부정문 만들어준 조동사 뭐가 있지? to 다음에 was 다음에 부정어 not 일반 동사는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으로 쓰면 일반 동사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나 더즈를 쓰고 부정을 쓴 다음에 일반 동사는 원형을 쓰면 일반 동사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I나 you나 they 같은 경우 I 다음에 do not 동사 원형 쓰면 된다는 소리겠지? 주어 3인칭 단수인 she, he, it 같은 경우 다음에 주어 단수였으면 더즈 not 동사 원형 쓰면 된다는 소리죠. 다음에 과거였을 경우에는 수와 인칭에 상관없이 무조건 뭘 쓰면 된다? Did not 쓰고 일반 동사 앞에다가 그리고 나서 원래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을 만들 때는 앞에다 뭘 붙이면 돼? Do, does, did를 쓰고 나서 부정어 not, 본동사는 동사 원형 쓰면 된다고 했지? Do와 does는 주가 시제가 현재일 때, did not은 과거일 때 쓰면 된다는 소리죠? Do does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Do does 일반 동사에 있는 문장은 부정문 만들어주는 조동사. 다음 또 나와있네. 주어, did, not, 동사원 이렇게 쓰면 일반 동사에 있는 과거 시에 있는 문장에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됐니?
이번에 뭐가 보여드라? 완료 시제의 부정문 하고 나와있지? 일단 먼저 완료 만드는 공식이 뭐가 있었어? 완료 시제 만드는 공식. 완료 시제 만드는 공식. have 플러스 운동사의 무슨 형태? pp 형태. 그치? 이게 완료라고 한 특정한 시제의 기본적인 동사 모양이었잖아? 그치? 이때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야? 완료라고 하는 특정한 시제를 만들어주는 조동사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뒤에 뭘 붙이면 되는 거야? 부정어 나. 운동사의 PP 형태. 이때 주의할 점, have가 조동사니까 이거 가지고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를 일치시켜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완료 시제가 쓰인 문장의 부정문은 have 뒤에 뭘 붙이면 돼? have 동사 뒤에다가 have 동사 뒤에 부정어 not 또는 never를 붙여주면 완료의 기본적인 부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have not pp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였으면 have가 아니라 뭐가 나와 있겠어? has 나와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과거 완료였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과거 완료였으면 have를 뭘로 고치면 돼? 과거 had나 had나 pp 하고 쓰면 과거 완료의 부정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다음에 문장의 동사가 조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으면 조동사 어디다가? 뒤에다가 부정어 not 또는 never를 붙여주면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형태는 주어 조동사 not 다음에 원래 동사는 무슨 뭐야? 무슨 뭐야? 뭐가 나올까? 조동사 뒷자리니까? 원형. 네, 동사 원형 쓰시면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었더라?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였지? 근데 비동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다?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조동사다. 그러면 수동태가 있는 문장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조동사 뒷자리에 부정어 나 또는 never를 써주시면 수동태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치? 이때 비동사 가지고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 일치시켜주면 되겠지? MR is not PP는 현재일 때 was or not PP는 과거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기본 공식이 뭐인 거야? 조동사가 있으면 항상 조동사 뒤에 부정어를 쓰고 나서 본동사 형태를 써주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됐어? 됐니? 다음 이제 어디로 가? 의문문이죠. 물어보는 문장.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얘들아?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물어보는 문장은 주어 동사 위치가 뒤집힌 게 가장 큰 특징이지. 동사 주어 그리고 나서 문장구가 물음표 하고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때도 역시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지죠. 첫 번째 동사가 뭐일 때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되더라? 그냥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만 나오네.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냥 쉽게 말해서 I am hungry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물어보는 문제로 고치면 뭐가 먼저 나온다? 동사와 주어 위치만 뒤집어주면 돼. Am I hungry?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역시 마찬가지야. 일반 동사가 사용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부정문 만들 때 썼던 조동사 있지? 뭐? 두더지. 두더지 디디. 얘가 주어 앞으로 나오고 동사는 무슨 모양으로? 동사 원형이 바꿔주면 됩니다. 의문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무슨 동사?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그러면 뭐가 필요해? 두더지가 필요하죠? 이 중에 뭘 쓸까? 근데 시제가 현재였으니까 디디는 탈락이지. 다음에 주를 쓸까? 더즈를 쓸까? 더즈. 왜? 주어가 누구였으니까? 쉬였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더즈가 먼저 나와. 다음에 주어가 나와. 원래 동사는 무슨 모양으로? 동사 원형으로. 해즈의 기본 동사는 have였으니까. Have a pen. 이렇게 쓰면 이 일반 동사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 소리가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다음, 일반 동사 의문문에서는 두와 더즈는 모형에서 결정되어진다. 둘을 쓸지 더즈를 쓸지는 뭐가 결정한다? 주어가 결정한다. 주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과거 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의 수와 상관없이 뭘 쓰면 된다? 뭘 쓰면 된다? 디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일반 동사 있는 문장을 물어보는 문장, 부정하는 문장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두더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됐어? 이번에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 만드는 방법. 이거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만 나와주면 됩니다. I can run. 이 문장을 물어보는 문장을 고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조동사와 주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Can I run? 하고 나서 문장 번호는 무릎 찍어주면 무릎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소리죠. 됐어? 다음. 또 완료 시제의 의문문. I have she has studied English for 4 years. 자, 이 문장은 물어보는 문장을 고치면 어떻게 된다? 뭐가 먼저 쓴다? 나온다? She has studied. 완료시제 문장이지? 이것을 물어보는 문장 고치면 완료를 만들어준 조동사인 has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요. 다음에 주어는 다음 조동사 뒷자리에,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has she studied English 쭉 쓰고 나서 문장 뭐가 문제를 찍어주면 됩니다. 됐어? 조동사 플러스 건동사니까 조동사가 먼저, 주어는 나중에, 다음 깊이, 본동사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 그러면, 헤즈나, 해보나 헤즈가, 헤드가 주어 앞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쵸? 어렵게. 됐어? 다음. 의문사의 종류가 뭐가 있지? 알고 있는 의문사를 말해주세요. 의문사는 종류가 뭐가 있니? What? Which? Who? When? Where? 또 뭐가 있지? How? 하나 더. 왜? Why? 다음에 이거의 친척? 누구를 누구에게? 그치? 또 뭐가 있더라? 누구의? Whose? 이런 게 다 의문사 표현들이었지, 얘들아? 그치?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뭘 먼저 써? 의문사를 먼저 쓰고 나머지는 똑같이 동사 주어 순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쓰고 나서
두 더지 쓰고 나서 자 1번 동사의 원형. 또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의문사, 완료시제, 조동사, 주어, PP. 이렇게 만들어 주는 소리겠죠? 전부 다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만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위치는 뒤집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게 의문사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인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똑같이 쓰면 돼. 의문사 동시에 주어였으니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쓰고 나서 동사 물어보는 문자 이거 만드는 거죠. 제가 부정 형태로 나와 있는 거야.
만들어야 돼, 얘들아? 명령문의 일단 뜻은 뭐뭐 해라 라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너희들에게 시키는 게 명령문이겠지? 명령문 만드는 공식은 뭐다? 어? 갑자기 이거 왜 나왔어? 명령문 만드는 공식? 내 말을 듣고 있는 주어에 너는 생략하고 뭘로 시작한다?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동사 원형 주어 없이 동사를 원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명령문의 부정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된다? Don't 동사 원형 쓰거나 아니면 Never 동사 원형 쓰면 부정하는 명령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 먹지 마. Don't eat it.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명령문 뒤에 end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 무슨 뜻이죠? 명령문 뒤에 end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 일단 뜻은 뭐뭐 해라.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If you 동사 다음에 you will 동사 원형. 왜 갑자기 주어가 you 하고 등장했을까? 왜 그랬을까? 원래 명령문은 주어가 누구였기 때문에? 유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e careful and you are safe. 무슨 말이지? Be careful. 조심해. And you are safe. 그러면 너 안전해진 거야. 한 말이겠지. 이걸 고치면 어떻게 된다? If you 다음에 are careful. 만약 네가 조심하면. 엄마, and 쓰면 되는데 안 돼. You will be safe.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긍정 명령문 and 주어 동사는 if 긍정의 조건절의 형태로 달라지게 된다. 됐어? 다음에 명령문 or 주어 동사는 어떻게 쓰면 해석하면 된다? 뭐뭐 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얘도 조건절로 바꿀 수 있겠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얘는 if you 다음에 don't 또는 aren't 부정으로 다음에 주어는 주어 주절은 주어 다음에 주어 동사 M은 Don't be late or you will be punished. 무슨 말이야 얘들아? Don't be late again. Don't be late. 늦지 마. Or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렇지? 고치면 어떻게 될까? Don't be late를 어떻게 고친다? If you 다음에 If you are late. 그렇지? 다음에 잠깐만.
아니니? 이거랑 나 나 있지? 어, 이상한데? 잠깐만. 멘붕이 왔어. 너 지각하지 않으면 너 다시 지각하면 어? 이상한데? Don't be late or you'll be punished. 늦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네가 만약에 지각한다면 You will be punished. 맞는 말이니? 이상한데 지금? 잠깐만. You are not late. 만약 네가 늦지?